네, 여기 신안 박지도인데요. 네, 콜택시 하나만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갈 섬은요, 신안에 있는 섬인데, 반월도와 박지도. 왕새우 직판장에 도착했어요. 새우가 매실을 먹었대요. 무항생제 왕새우. 진짜 크다.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해. 아, 일단 뭐 이런 거 먹기 전에 살아있는 거 보면 안 되는데. 눈 마주치면 안 돼. 일단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우 사러 왔는데요. 네, 35마리요? 우와, 이게 1kg입니다. 35마리? 여기는 박지도 들어가는 입구에 왔어요. 오, 식당도 치킨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지 와가지고 못 먹고 막 굶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갑만 두둑히. 야, 드디어 퍼플뷰. 이쪽 출구예요. 들어가실 수 없어요. 서울에서 15분 정도 걸으셔야 되는지. 왜 여기로? 예, 반월도가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여러분 들으셨죠? 8월 13일인데요. 8월 12일부터 반월도 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박지도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나오는 입구가 됐어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날 더운 날 개고생하자. 반월도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가 있거든요. 옷이 됐던 모자가 됐던 우산이 됐던 가방이 됐던 그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면 무료 입장. 아, 모자도 되고 가방도 되고 다 돼. 하나만 하는데 보라색 없나? 보라색 팬티야? 팬티 보라색 입었대요. 보여드리면 되나요? 보여드릴... 여러분 이렇게 팬티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쁘다. 레드 카펫은 제가 밟아봤어도 보라색이 촌스러운 그렇게 막 쨍한 보라색이 아니라 진한데 살짝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어가지고 동안 아래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물이 쫙 빠져가지고 갯벌 생물들이 막 보이는데 여기 지금 걷는 다리로 들어갔다가 저쪽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거. 아, 이걸 모르고 처음에 저쪽 다리로 가가지고 개고생하자. 반월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네요. 자전거로 홈 하이킹 할 수 있나 봐요. 카페에서 대여 문의를 하라고 하니까 카페로 한번 가볼게요. 오, 시원해.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도 있어요. 반월도 어깨산입니다. 어깨산. 한 어깨 하시는 분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산 이름 되게 특이하다. 보이시죠? 반월도 어깨산. 어깨산 정상까지는 0.9km 밖에 안 되는데? 군복 갔다 올 수 있겠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바뀌네. 이게 일이 리얼이죠. 자전거 대여하러 가는 길에 어깨산 표지판을 보고 가볼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우. 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분위기가. 좋아하는 핑크 자전거는 없네. 어떻게 찍어요? 나무 극층이 더 오래된 나무들이네. 이 600년 된 나무들이래요. 이게 다 코끼리. 네. 오래된 등가죽 있죠. 그게 생겼어요. 나 이제 반월도 트레킹을 다 마쳤고요. 박지도로 건너갈 건데요. 이 또 파풀교를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도보로 22분이나 걸려요? 확실해? 하지만 22분이 굉장히 짧다는 거. 바다 풍경 보면서 걸어가면 금방 가더라고요. 저기가 박지도예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기다 두고 그쪽 한번 이제 박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자전거 대여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셔도 되고 저처럼 걸어서 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해안가가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이제 숲길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아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대 여기. 살아가지고. 개가 산에서 살아 엄청 많아. 여기. 눈이 파래. 아. 드디어 라벤더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해안가 따라서 트레킹 하신 분들이 라벤더 정원 보시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저기 위에 이 저 언덕 전체가 라벤더 정원이에요. 지금 8월이잖아요. 다치고 없어요. 다치고 없지만 라벤더가 약간 그 허벅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심신 안정되는 그런 향이 올라오잖아요. 꽃이 지금 다 져서 그렇지 이게 전체가 지금 다 라벤더거든요. 여기도 쭉 저기 위에까지 다 라벤더고. 아, 저 공중전화가 포토존인가 봐요. 네, 여기 신안 박지도인데요. 네, 콜택시 하나만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바람이 점점 시원하게 불어오는 거 보니까 바람의 언덕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의 언덕 왔어요. 덥다. 아, 좀 시원할 것 같아. 아, 힘들어. 네, 지금 반월도부터 시작해서 박지도까지 지금 한 5시간 정도 돌고 잘못하고 돌고 또 돌고 가방 내고 돌고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심신 안정. 이 와중에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여기가 바람이 가장 시원하게 부는 언덕이어서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지어놨나봐요. 마을로 다 내려왔어요. 야 지붕 보이시죠? 온통 보라색. 원래는 저런 정자 있죠? 거기에서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그래도 그러니까 허락만 받으면 동네 주민한테 가능해요. 원래 이 반월도하고 박지도는 이런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 금지거든요. 어렵게 저희가 이제 신안군 지원을 받아서 신안에 있는 섬을 이렇게 홍보해드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허락을 구해가지고 정말 최소한 간단하게 야영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이시죠? 퍼플 호텔 있고요. 식당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하셔가지고 주무시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리는 마늘 좀 넣고 매콤하게 2개, 사이다 2개. 아직도 한판 올리지. 와, 다 됐죠. 여러분 지금 모기가 엄청 많은 관계로 이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오늘 신안을 처음 와가지고 푸근한 인심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정을 또 느낀 하루였고요. 퍼플섬답게 신비로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또 신안의 또 다른 섬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합니다.